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탐구 1타 신박사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제 가짜 박사 아닌 거 알죠? 진짜 박사고. 인생탐구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 입시 때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이제 배웠는데 다 까먹었죠? 그 다음에 사는데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인생탐구를 만들어서 인탐 1타. 저는 실제로 진짜로 이 강연 시장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받는 1타 강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1타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뭐 부족하지만 지식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탐구 1타 강사가 진행하는 인탐 강의 첫 번째 강의는 뭐냐면은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입니다.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주 100시간. 100시간. 이 100시간은 기본이다. 잘 보이나요, 피디님? 아, 주 100시간은 기본입니다. 진짜 주 100시간, 여러분. 예? 이거는 내가 강조해야겠어. 100시간. 와, 여러분, 주 100시간 하면은 벌써 토 나오죠? 왜냐면은 이 강연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은 뭐 인탐이 여러분 뭐 수능 과목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뭐 수능 강사, 사칭 강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다 철학자입니다. 근데 왜 이 주 100시간이 기본이냐면은 지금 이 강연을 보는 분들은 자기 삶에 만족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 뭔가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국계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국계에 대한 맹세인가요? 맹세가 아니라 에? 진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나는 내 전문 분야에 자신이 있는가? 이거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 100시간은 여기서 막 내가 100시간처럼 진짜 개처럼 일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여기서 주 100시간은 뭘 의미하냐면은 일단은 먹고 사는 시간 40시간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시간 40시간. 예? 40시간은 디폴트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뭐 금수저면 이거 안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99%는 금수저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을 해서 알바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40시간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60시간이 남잖아요. 60시간. 이 60시간은 뭐다? 이거를 뭐 일을 해서 돈을 벌던 에? 아니면 공부를 하던 이거를 내가 성장하는 방향에 60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 주 5일로 따졌을 때 왜냐면 주 40시간 하면 매년 근무 시간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주 5일로 따지면은 우리가 주 5일로 따지면 뭐예요? 나누면은 결국엔 20시간이에요. 그럼 하루에 4시간씩 자야 된다는 건데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잠 안 자면 여러분 죽습니다. 잠잘 때 뇌가 청소도 되고 잠잘 때 여러분이 모든 게 몸이 회복이 되고 진짜 잠 이상의 보약이 없는데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은 하면 안 되고 결국엔 주 7일로 봐야 돼요. 주 7일. 주 7일로 봐야 되는데 예? 주 7일로 보면은 하루에 대충 몇 시간이죠? 뭐 90 좀 깎아줄게요. 98시간으로 14시간. 14시간입니다. 주 7일로 나누면은. 그러면 24시간이니까 10시간이죠? 그러면은 7시간씩 잠을 자도 예? 7시간씩 잠을 자도 어때요? 3시간이 남아요. 3시간이 남아요. 뭐 밥 먹고 놀고 하는데 3시간이 남는다고. 근데 어때요? 근데 이 14시간씩을 일하면은 내가 일하고 나머지 60시간, 우리 이제 2시간 뺐으니까 58시간이겠죠? 이 58시간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회사거나 여러분이 자영업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사업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리랜서, 뭐 이런 거라서 여러분이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또 분리된 게 아니라 크게 이거는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로 묶어야 돼. 이건 하나로.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예?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00시간씩 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100시간씩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 대본도 없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100시간씩 하면 이제 뭐가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제가 이거는 옛날에 다른 강연에서도 말했었는데 우리가 전공을 한 학기 12학 시험씩 듣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제 뭐 전문가가 되는 기초과정이 대학을 가는 건데 12학 점씩 한 학기에 들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는 교양만 듣거든요. 그러면은 12학점 곱하기 6이구나. 그럼 70학점 정도 듣는다는 건데
전공을 하려면은 좀 그래도 좀 널널해 보이게 60학점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60학점을 들으면은 뭔가의 기초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60학점을 듣는데 그럼 이게 3시간이잖아요? 한 학점이 3시간인가? 한 학점이 1시간이죠. 그렇죠? 60시간이니까 한 학점이 곱하기도 3이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60학점이면은 우리가 일주일이니까 3, 4, 5니까 3개월에다가 4주 곱하면은 12에다가 6 하면은 720시간.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이 전공을 완벽하게 공부하는데 듣는 데가 720시간. 그래서 대충 뭐 이것저것 공부하는데 하면은 1000시간 정도 정말 공부하면은 기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1000시간. 그럼 1000시간. 그럼 기초 전문가가 되는데 1000시간. 그럼 약간 중급자까지 되는데 따지고 하면은 내가 2000시간 잡아줄게, 2000시간. 그럼 아까 우리 몇 시간 잡았죠? 58시간. 계산하기 쉽게 60시간이라고 할게요. 60시간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좀 계산하기 쉽게 1800시간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뭐예요? 나누면은 뭐야? 30주인가? 주 30주. 30주. 1년이면은 여러분이 전공 하나 마스터할 수 있어야 돼요. 주 100시간이라면은. 테드엑스 강연 중에 하나가 MI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강연을 첨강을 해갖고 다 들어요. 전공 과목을 1년 만에 다 들어요. 4쿼터로 해서 들었나? 아무튼 해갖고. 실제로 그런 애가 미국엔 있어요. 일단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계속 후회만 해. 계속 후회가만 해. 내가 주 100시간씩 일해서 60시간씩 따라잡으면은 내가 뭔 전공을 해도 마스터할 수가 있는데 계속 후회만 하는 거야. 후회만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예? 후회만 하면은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만 높아지겠죠.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자고,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뭐 오락하고, 미드 보고, 그냥 빈둥빈둥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이런데 60시간을 쓰고 있어, 이런데. 이거는 내 인생을 깎아먹는데 60시간 쓰고 있는 거야, 60시간을. 응? 어림도 없어, 이런 걸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100시간, 주 100시간을 하면은, 예? 100. 이거를 진짜 꾸준하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키워드, 졸꾸가 나오는 거예요. 졸꾸 하면은 한 3년만 이렇게 살죠?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 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서울대 못 가서 상관없어요. 연고대 못 가서 상관없어요. 바뀔 수 있다고.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는데, 고깃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데, 그게 무슨 명문대를 못 갔던 말든 뭔 상관이야. 그 다음에 대학은 여러분 기능은 필터링인데, 필터 기능도 무너지고 있어. 지금 공채를 안 하는데 대학 가는 게 뭔 상관이야, 지금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나이가 50이건 60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온라인 마케터야. 저처럼 온라인 마케팅을 해요. 그럼 여러분 60인 거에 누가 간섭을 해요? 안 한다고요. 제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제가 척척박사가 아니고 공학박사라고요. 출판, 시장 전혀 몰랐어요. 유통 전혀 몰랐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유튜브 후발주자예요. 페이스북? 저는 페이스북 가입일 자체가 아직 6, 7년밖에 안 돼서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을요. 예? 페이스북을 되게 늦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한 8, 9년 됐나? 아무튼 페이스북은 여러분 되게 일찍 유행을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보다 훨씬 더 일찍 유행이 됐고 대세였죠. 먼저 대세였고 요즘에 유튜브가 대세고 인스타 모르는데도 인스타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때요? 제가 실제로 주 100시간을 합니다. 실제로 100시간 하니까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아, 이 분야에서 내가 돈은 벌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진짜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실력이 올라와요. 실제로 주 100시간 일하는 사람이 실제로 주 100시간 일하는 사람이 참고로 고 작가님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100시간 일하는 사람이 우리 웅 이사님 다 그래요. 모든 유튜버를 만나면 나한테 다 물어봐. 다 궁금해. 어떻게 웅 이사님은 매주 매일 컨텐츠가 올라오죠? 100시간 일하니까. 100시간 일하니까. 예? 그래서 어때요? 웅 이사님 강연 중에서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쌓여 있어갖고 뭐예요? 그 권우현 부회장 그 초격창가? 그거는 몇백만 뷰예요. 몇백만 뷰예요. 아마 누적 시간으로는 책 북튜버 중에서 웅 이사님이 1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100시간 일하시는 분,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윤 이사님 앉아있어 진짜로 일하는데 홍 이사님. 홍 이사님은 지금 굴리는 프로젝트가 운영하는 러닝하는 프로젝트가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파트너들이랑 프리랜서랑 합쳐갖고 직원이 우리가 2명밖에 없는데
지금 스타트업 세계처럼 일하고 있어요. 왜? 100시간 일한다니까? 보통 주 40시간 일하는데 100시간 일하면 어떡해요? 2.5개 하는 거예요, 남들 할 때.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때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 아, 이게 명강이네. 둘의 공통점이 있어. 뭐요? 뭘 것 같아요? 송 PD 뭘 것 같아요, 둘의 공통점? 잠을 안 자. 아이씨, 잠 잔다니까. 태형이 뭘 것 같아? 둘의 공통점. 모르겠대요. 둘의 공통점은 하면 할수록 지금 늘고 있어요. 얘도 그렇고 지금 점점 애들이 또라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시간이라는 게 왜 좋냐면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100시간을 하면 뭔가 고통스러워. 여러분이 안 해봐서 하는데 고통스러워 하는데 점점 익숙해진다니까요. 저는 글을 옛날에 쓰는 걸 싫어했어요. 왜? 글씨도 못 쓰잖아요. 우리 윤희사가 여기 앉아있는데 내 오랜 친구인데 내 글씨 못 쓰는 걸 누구보다 잘한단 말이야. 맨날 내가 숙제를 전자계약을 내가 혼자 풀고 쟤네가 베꼈어. 나는 9점을 맞고 쟤네는 10점을 맞았어. 그래서 조교가 뭐라 썼는지 알아? 조교가 봐도 알 거는 같아. 이게 풀었다는 걸. 근데 글씨 좀 예쁘게 쓰세요라고 썼어, 조교가. 베낀 애들 10점 맞고 나는 9점 맞았다니까. 근데 뭐예요? 근데 이게 하면은 할수록 늘어요. 내가 옛날에 글 쓰는 거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타이핑을 떠나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키보드가 없었잖아요. 글 쓰는 거 자체를 되게, 그게 트라우마예요, 완전. 막 너무 사람들이 내 글씨 못 쓰는 거에 대한 그 놀림이 너무 심했고, 내가 너무 이거 그냥 싫어했어. 막 트라우마에 안 좋은 기억이 별의별 다 했었는데 자꾸 쓰니까 어때? 그냥 완전 글 쓰는 도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빨리 써요, 막. 그냥 막 글, 콘티, 글은 여러분 콘티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머리에서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짜져요. 예? 이 강연 여러분 보고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러면 이런 거를 다 짜왔냐?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제 어느 정도 짜왔는지 말해줄게요. 주 100시간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대학교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홍의사만 얘기해야지 하면서 홍의사는 추가로 넣은 거야. 지금 강연 중간에. 추가로 넣은 거라고, 추가로. 응?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잘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응? 근데 그게 맞아요. 66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일어나 있지만 주 100시간으로 한 3년은 해야 돼요. 왜? 그 66일 하면 인지 부조화 정도는 일어나서 맞아요.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한 100시간씩 3년 살죠? 그러면 뭔가 좀 안 하면 이상해져요. 막 괴로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좀 인생 본질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주 100시간을 일해서 여러분, 이게 좀 철학적인 거고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건데 주 100시간을 해서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삶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해결되면 다시 여러분이 더 보이게 돼요. 모든 거에서 해결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주 100시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누구예요? 뭔가를 따라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제 말만 정답인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내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뭔가 한정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죠. 예? 좋아하는 것만 해야죠. 그 다음에 아프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복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고 정신 멀쩡한데, 정신은 멀쩡한 게 아니지, 사지는 멀쩡한데 정신이 썩어갖고 내가 그냥 세상이 잘못됐고 그냥 나만 그냥 억울한 것 같아.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평생 억울하게 살 거야. 그 억울함의 감옥이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말잖아. 억울함의 감옥의 키는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억울함의 감옥에 잠그는 게 어디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열고 나가면 되고 밖에서 사람들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잠금 장치는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잠가놓고 아, 왜 안 열어주지? 왜 안 열어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키워드는 주 100시간. 주 100시간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거를 제가 장담하면서 오늘 인생탐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탐 1타 강사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